오늘은 시편 강의 두 번째 말씀으로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로 출애굽기에 해당됩니다. 복 있는 자임을 깨달은 내가 이 애굽 같은 이 땅에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의 프레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출애굽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2권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역사적으로 없어진 때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때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시편 42편의 주제가 뭐냐? 낙심과 침체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낙심은 그야말로 마음이 떨어졌다, fall in despair. 그 마음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 그런 마음의 갈등이 바로 낙심. 침체는 그 낙심이 쌓여서 마침내 우울증이 온 거예요. 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낙심과 침체에 빠졌는가,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은요 세 가지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냐.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길래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조롱과 오해와 멸시를 받아도 그냥 삭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두 번째, 이 시인은 왜 낙담하고 침체에 빠졌을까? 바로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도 하나님이 도무지 아무 반응이 없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두려움이 오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영적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는 건 아닌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만이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성전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자, 세 번째, 왜 시인은 낙담하고 침체에 빠졌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성일, 주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하고 심지어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이 일이 까마득한 거예요.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 그 예배를 못 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서서히 마음이 낙심되고 나중에 몰랐는데 침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인은 이 낙심과 침체를 극복하고 있나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뛰어넘지요? 어떻게 하나님 침묵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질까요? 그것이 바로 5절과 11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시인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낙심하냐, 지금? 너 지금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냐?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고 오히려 선포하고 있어요. 그 대상에 놀랍게도 자기 자신입니다. 구약의 일반적인 말씀의 모든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향한 이 말이 뭐를 의미할까?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상처 있고 아무 해결책이 없는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도록 하는 대신에, 그리고 그 자아의 말을 듣는 대신에 이제 자신이 직접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선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아에서 영혼에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 내 영혼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자아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소망을 두어야함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임을.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설교를 하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씀을 직접 묵상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가 하지 않게 되면은 그때는 모이는 것 같지만 지푸라기입니다. 바람 불면 흩어집니다.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겉사람을 향한 이 시대의 모든 메시지가 아닌 속사람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오늘 이 메시지가 시편 42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으로 이 말씀을 가져가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설교자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사슴이 신의 물을 쫓아 갈급한 같이 내가 이제 주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갈급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